태극박이 정해져 있는 데가 꼭. 아니 어떻게 해도 예뻐요. 태극박이 정. 자 우리 팔당님 잠깐 나와보세요. 잠깐 와보라고 형님? 예. 아, 어, 잠깐만 저 잠시만. 그 빵빠레 한 번에. 아니 오빠 생일로 해야지. 돈을 또 주려고? 네. 안 줘도. 우리 엄마 진성 씨의 누 그거 어 알겠어. 정한수도 그거 아니죠? 그거 아니죠? 아 세상에 고맙소. 노랭이님 어머 어머 제가 그래서 생일파티 준비하고서 나 돈을 벌고 올게. 어머 언니 세상에 어, 언니는 지구석이 좀 있나보다. 뭐 탐구라는 아니, 그래. 그거 아니야? 아우 감사합니다. 신명만 봤어요 누가 저를 보고 심장마비한테 맛있겠다 낙지부터 해부터 해갖고 맛있게 드세요? 언니가 사준다 그래야지 그걸 사먹으라고 형수님 일로 나오세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네 나오세요. 그 지갑은 그 옆에 있는 놈한테 매겨놓고 자 여기 우리 팔당님하고 팔당님 형수가 네, 우리 나설이 품바를 엄청 좋아해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일잔치 해주고 또 나설님이 이제 입에서 생일노래 하나 해주고 그 얼마나 좋아 그죠?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부러우면은 생일날 와가지고 나설이 빈발님한테 얘기하세요. 알았죠? 언제든지 해줄 테니까는. 자 그러면 자 빵빠레 한번 갑시다 빨리. 지금 올라오세요. 자, 그 노래 바로 갑시다. 생일 노래. 아, 생일 축하드려요. 우라버니가 생신? 예. 아, 생신 축하드립니다. 세상에. 거기 옷 하나만 주세요. 근데 나이를 많이 안 드셨나 보다. 아, 저 화살 안 근데 10대네, 10대. 소리가 생일 선물 하나 드려요. 오빠, 앞으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셔야 돼요. 축하드려요. 온 동네 떠나갈 때 하시고 어, 이렇게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애기 좀 앞으로 아프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협소하지만 선물이니까 갖다가 아픈데 붙이세요. 애기 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.